안녕하세요. 강인선 배성규의 모닝라이브, 저는 강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규입니다. 20대 대선에서는 주요 원내 정당의 후보들도 있지만 또 원외 정당의 후보들도 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가는 곳마다 톡톡 튀는 발언, 그리고 각종 눈에 띄는 이 공약으로 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후보가 있습니다. 특히 이 포퓰리즘, 퍼주기 공약의 원조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명예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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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오늘도 롤스로이스 타고 오셨습니까? 네, 앞에 있죠. 아, 그리고 서 있나요? 밖에서만 봤던 장군복을 저희가 여기서 봅니다. 이야. 얼마 전에 이제 이 장군복을 입고 네. 지하철을 그럼요. 지옥철. 지옥철이죠. 지옥철도 네. 한 바퀴 도시고 지명하셨고. 네,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는데 예, 이게 예. 의미가 뭐예요? 왜 장군복을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입을 때도 있고 안 입을 때도 네. 있는데 네. 입을 때는 이제 이게 좀 입고 싶을 때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그래도 뭐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군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갈 때는 뭔가 의미가 어떤 의미를 주려고 하시는 걸 텐데. 그렇죠. 뭘까요? 좀, 네. 예, 나라를 투표로서 혁명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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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나와 장군복을 입은 사람은 네. 특별히 부정부패가 없는 사람이지. 의혹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 그런가요? 의혹이 있으면 왕이 장군을 임명합니까? 그런 뜻으로. 예. 그러니까 장군은 아주 그 최영 장군처럼 네. 아주 깨끗하죠. 장군들은 뭐 그 문관들이 주로 부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장군들 오히려 혁명을 하죠. 아, 그래서 혁명이다. 이게, 예, 이 칼로 네. 그 사람들의 목을 베는 이제 그런 거죠. 아, 이게 그러니까. 저희 스튜디오에서 칼까지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대선 출마가 이번에 세 번째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1997년, 2007년, 2022년 대선 선언을 하셨는데 네.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왜 하시지? 막, 그,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네.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이렇게 끈질기게 하시는 이유는? 저는 그때 공약이 지금 공약하고 똑같습니다. 네. 네. 33가지. 네. 33정책. 네. 그게 그 당시 저출산을 내가 경고했죠. 네. 네. 그래가지고 1억 주자. 그렇죠. 애 낳으면 3천만 원 주자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5천만 원을 바뀌었죠. 1억은 네. 그대로고.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거예요. 왜 1억은 그대로입니까? 1억이 그 당시 너무 돈이 많다고 나한테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해가지고 왜 1억을 주냐 사기꾼이다. 그래 내가 네. 사기꾼 소리를 들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래서 1958년에 58년 개띠가 베이비붐이었거든. 네. 네. 그러면 20년마다 우리나라는 베이비붐이 와야 된다. 그래 우리 인구가 유지되는 게 20년입니다. 네. 5천만 명이 계속 유지하려면 20년마다 베이비붐이 오면 그게 딱 들어맞아요. 이제 조사한 걸로. 그래서 1958년 베이비붐이 있었으면 네. 1978년에 베이비붐이 있어야 돼. 근데 없었잖아요. 없죠. 또 이제 다시 20년 후에 네, 1990년에 98년에 베이비붐이 없었고 2018년에도 베이비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베이비붐이 세 번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때 인구가 이렇게 삼각형인데 정삼각형인데 지금은 역삼각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애가 노인이 죽고 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3분의 1. 지금 네. 50대 이상이 죽고 나면 우리나라 인구는 3분의 1로 줄어드니까 네. 1천만 명, 1,500만 명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출산 그때, 장려금을 주자 이제 그런 네, 그렇죠. 주장을 지금 계속 하시는 거죠. 초등학교가 네. 3,600개가 거의 네. 없어지고 아, 네. 또 부모들이 결혼을 못 시키는 망국 현상이 지금 오고 있어요. 네. 40대들이 결혼 안 하고 거의 가장들과 뭐 또는 독립해서 같이 살아요. 네. 그러니까 요새는 애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네. 애가 자는데 어머니도 아르바이트 하고 애도 아르바이트 하고 네.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여자가 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혼자 남편이 없는 여자가 애를 키우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한 10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애들이 집에 혼자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학교 갔다 뭐 엄마는 아, 네, 직장 가니까. 네. 그래가지고 걔들이 나중에 지쳐서 자고 있으면 저 엄마가 와서 애 얼굴을 만져보잖아. 자는데 만지는 거죠. 그런데 애 얼굴에 뜨거운 물이 떨어져. 그게 엄마의 눈물이야. 그러니까 이걸 하루 종일 밥도 못 먹이고 네. 일하고 지쳐서 왔는데 애는 지쳐 떨어져 자고 있고 이게 뭐 공부를 했는지 밥을 먹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뜨거운 눈물이 흘리는데 네. 이런 것을 우리 이 사회가 이런 여성들에게 아무리 일을 하지만 정말로 국민 배당금 월 150만 평생 아, 그런 분들한테 줄 드리냐? 경우에 네. 또 65세가 넘으면 한 달에 70만 원 줍니다. 네. 건국수당. 네. 그러면 220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여성이 자기 아들이라도 돌보면서 네. 집에서 뭐 전업주부 바깥에 안 나가더라도 네. 생활할 수가 있는데 네. 너무 고달픈 여성들이 많아요. 아, 알겠습니다. 너무 그런 사람이 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린애 앞에 말도 못하고 여성들이 그냥 상처만 입는 어머니들이 네. 많아요. 네, 그렇죠. 애들이 아파트 공원에 돌아다니다가 열쇠 가지고 집에 돌아서. 의외로 모성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그러니까. 많아요. 저는 그런 게 네네.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나는 결혼하는데 1억 주자. 아, 네. 애 낳으면 30만 원 주자. 아. 그 애에 대한 모성, 그 여성에 대한 아, 그 생활의 불안은 여성이 더 많이 느끼거든. 네. 네, 애를 낳아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전에는 너무 허황되다 했는데 최근에는 재조명 해볼 필요도 있다 얘기한 게 뭐냐면 네. 이제 허 후보님도 이제 나라 돈을 국민들한테 막 주자라고 했는데 네. 요즘 이재명 후보나 다른 여야 후보들도 나라 돈을 무조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대책 없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액수가 어마어마해요. 액수가 막 뭐 천조 뭐 이천조 이런 식인데 네. 그래서 아니 오히려 허 후보보다 지금 주요 후보들이 더 포퓰리즘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이 원조 이 공약을 가진 원조로서 이분들의 최근의 포퓰리즘 공약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그야말로 포퓰리즘이에요. 그건 포퓰리즘. 무슨 말이냐면은 네. 저는 국회의원을 싹 없애고 네. 무보수로 100명만 아, 보좌관 3,000명도 없애고 아, 다 없애고 네, 지자체 의원들은 무보수. 무보수. 선거 비용 국가가 안 되고 자기가 되고. 아, 자기가 되고요. 네, 국회의원들도 지금 선거운동 하는데 여당에다 500억, 야당에도 500억.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아. 국가 세금을 지원해 주잖아. 아, 그런 거 지원 없어요. 말자. 예, 일체 그거는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무보수로 국회의원 100명만 뽑아가지고 할 경우에는 네.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뭐 국가의 예산을 70% 줄여서 나는 국민들한테 주겠다는 거고. 어떻게 70%를 줄이면? 아, 줄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방금 봤잖아요. 여야 선거하는데 큰정당은 500억씩 주고 우리는 10원도 안 줘요. 맞지 않습니까? 네. 또 그분들은 국가가 지자제도 마찬가지로 지자제 선거비가 1조 정도 들어갑니다. 아, 그런 돈들 다 없애요? 예, 그런 거 없애버려요. 누구가 선거비용 대해라. 각자 알아서. 예, 누구가 알아서 해라. 예. 누가 배설 예. 봉사하고 싶은 사람은 나와서 하되 비용은 누가 대라. 아, 그럼 공무원도 줄이는 겁니까, 그러면? 아, 그래, 아니, 공무원은 줄이지 않습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네, 공무원 기존 있는 공무원은 그래요. 국회의원하고 지방 의원만. 네, 예, 무보수로 달려 하고. 그 다음에 국가 예산은 70% 줄이니까 판공비나 기타 비용이 굉장히 예산이 타이트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70%를 줄이면은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150만 원이 충분하거든요. 아, 충분하다. 예, 그래서 이건 저는 예산을 줄여서 그걸 줄 수 있는데 아. 이 사람들은요 국회의원이 딸려 있다면 나는 식구가 없잖아요 국회의원이 네, 네, 네. 180명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네. 국회의원이 있는 사람은 행명이 안 됩니다. 아. 국민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먼저 뭐 어디서 50억 뭐 어디서 뭐 네. 이걸 가져가야 되니까 네. 이 사람들의 밥그릇이 너무 커요. 네. 아. 이거를 완전히 나는 자유롭잖아요. 네, 네. 혼자니까 네. 나는 국회의원들이 누구 엎어서 국회의원 보장은 다 없애 이러면 내가 그 당에서 쫓겨납니다. 네,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독립이니까 네. 나는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다른 여야 후보들의 공약은 재원 마련 계획이 없으니까 재원 마련 계획이 없는 포퓰리즘이라니까요. 아. 어찌 내 거하고 비교합니까? 나는 확실히 내 자신이 대통령 월급 안 받는다. 네, 네. 판공기 월급 안 받는다. 예, 판공기 400억 내 돈 내겠다. 아, 네, 그런 경제력이 있으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되겠네요. 아니, 그게 나라의 도둑질, 나라의 자기도 모르게 네. 나라의
신세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허 의원님도 이제 뭔가 이 대선 후보로 뭔가 유세를 하려면 돈이 비용이 꽤 드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400억을 네. 나라에다 기탁하고 네. 판공비를 내가 되겠다. 대통령 판공비. 네. 어, 그다음에 내 월급 안 받겠다. 네. 그럼 내가 국가에다 한 450억 정도 내는 거 아니야? 네. 5년간. 네. 어, 그럼 내가 내놓겠다. 이게 대통령이 뭐 도둑질을 하겠어요? 지금도 비용이 많이 드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네. 어, 공식적으로는 뭐 500억까지 쓰게 돼 있는데 네. 여야는 500억씩을 국가가 주잖아요. 그렇죠. 보전해 줍니다. 그런데 네. 우리는 일체 없어요. 없다. 어, 군소 후보는 없는데 네. 내 돈을 몇백억 써서 나가는 거죠. 아, 그래서 옛날에 대통령 두 번 나가는데 빌딩이 한 40개 정도 들어갔다 봐야죠. 아, 원래 딱 갖고 계시는 빌딩은 몇 개인데요? 아니 그게 네. 빌딩으로 치면 그렇다. 아, 빌딩으로 치면 작은 그렇다. 빌딩, 오. 변두리 작은 빌딩 한 어. 50개가 들어갔죠. 50개. 이 대통령 나가는 사람은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든 어떤 대통령이든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희생적인 사람들. 네, 네, 그 네. 대통령 욕하는 사람들은 그 네.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번 잘 뽑으면 되지. 대통령 그 자체는 다 순수합니다. 애국자들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그 대통령 돼서 뭐 돈을 노리고 대통령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그렇죠. 그런데 국가 시스템이 네. 부정을 하게끔 저 아, 국회의원들이 아, 정치적으로 그렇습니까? 이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가야 이걸 자를 수가 있는데 아니 여야 후보가 들어가면 국회의원 밑에 100명, 180명 있는데 네. 어떻게 바꾸십니까? 근데 국가혁명당도 지난 총선 때 후보들 많이 내서 아니, 전국에 국가, 다 내서 250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아니요. 돈 안 받았습니다. 그때 안 받았어요? 그때 아니 내가 여성 후보를 77명을 내보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성 후보를 그만큼 낸 게 우리나라 처음이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국가가 처음으로 아, 8억 4,200을 네, 내 통장에 넣어줬어요. 근데 그거는 8억 4,200을 바로 여성 후보한테 놓아줘야 돼. 그래서 그 영수증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름만 모자라면 횡령이에요. 그럼 8억 4,200을 네. 여성 후보들한테 주라고 주는 거지 당에다가 내 쓰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당과 네. 여당의 후보들이 지금 내놓은 건 100% 포퓰리즘입니다. 아, 포퓰리즘. 근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주자고 했던 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적다고 했는데 적은 거예요? 나는 1억을 줍니다. 대통령 되면은 18세 네. 이상. 재난지원금하고 상관없이. 아니. 코로나 재난지원금이죠. 네, 재난지원금. 네.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인데 네. 네. 이걸 대통령 되면 1억을 대통령 당선 두 달 안에 줍니다. 네. 전국민한테요? 취임 두 달 안에. 네. 전국민한테. 전국민한테 18세 이상. 그 돈은 있어요. 있네요. 아, 그건 내가 저 질문하면 답을 네. 해줄 테니까. 네. 그 돈을 무조건 1억씩을 주는데 네.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은 한 4억씩 5억씩 받습니다. 왜? 밑에 애들이 18세 이상이 네. 한두 명 있으면은 네. 한 뭐 4억 내지 5억 받잖아요. 네. 그러면 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000조인데 네. 이게 각자가 해결이 돼요. 자연스럽게. 가계부채가 해결된다? 해결이 됩니다. 하기야 4인 가족이면 4억 받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나라빚이 얼마 엄청 늘어나지 않아요? 아니요. 나라빚은 네. OECD 네. 국가 중에 우리가 꼴찌를 제일 적어요. 네. 나라빚은 45% GDP에. 그런데 네. 일본이 265%입니다. 네. 일본 나라 부채가.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OECD 중에 제일 낮아요. 미국이 170%, 중국이 뭐 160%. 이렇게 그 사람들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높은데 우리 네. 공직자들은 어떠냐면은 국민은 빚이 얼마든지 늘어나더라도 네. 국가는 그걸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네. 국가는 빚이 없는데 국민은 빚 때문에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국민의 1년에 이자가 100조 나갑니다. 100조. 네. 2000조에서 이자가 100조 나가요. 그런데 국가는 부채가 없잖아요. 이거 부채 많아요 지금. 천조 시대. OECD 중에서 네. 제일 꼴찌입니다. 그럼 더 늘려야 된다? 왜 이러냐. 자기들 채통만 딱 지키고 네. 국민을 쥐어짜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사실입니다. 이게 일본은 말입니다. 양적 완화를 몇 번 했어요. 네. 그래서 이 개인들의 부채를 네. 안 생기게 만들어주고 네. 국가는 부채가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의 부채를 떠안아야 됩니다. 박 대통령이 떠안니다. 옛날에 사채 동결을 한 적이 있죠. 아, 그렇죠. 네, 그걸 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억씩을 주면은 빚을 갚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거기다 매달 150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한 가정에 60이 넘은 사람은 한 4억 내지 5억이 들어오거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빚도 갚고 매달 네. 식구가 또 4억 내지 5억 들어오는 사람은 한 달에 한
7,800만 원이 들어와요. 네. 150씩이. 네. 또 노인들은 150 플러스 70만 원. 아. 220이니까 부부 440에다가 아들 둘만 있어도 돈이 얼마입니까? 어이, 뭐 그게 매달 들어오는데 네. 매달 통장에 딱딱 꽂혀요. 아. 죽을 때까지. 네. 그럼 일한 일도 안 하고 그냥. 아니 절대. 부자가 더 일은 잘합니다. 네. 중산층이 아. 더 일을 열심히 해요. 네. 아, 그래요? 아예 우리는 월급 그날 받아봐야 적자야. 그날 적자입니다. 네. 마누라 핸드폰, 남편 핸드폰, 뭐 애들 핸드폰 요금, 아파트 관리비, 뭐 자동차 기름값 이거 지하고 나면요. 네. 남는 돈이 없이 적자야. 아, 물론 그 어려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달이 딱 지나면 몸이 어제 월급을 받았는데 오늘 돈이 모자라요. 네. 이런 상태가 되니까 네. 이 셀리리맨들이 희망이 오히려 없어요. 아, 희망을 준다. 야, 또 한 달 해봐야 또 그날 다 날아가 버려. 네. 이런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매달 나라에서 네. 7,800만 원이 돌아보세요. 좋네요. 한 가정에. 네.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계 10위 부자인데 네. 세계 10위 부자가 세계 150위 나라 사람보다 더 돈에 쪼달려. 아, 근데 5천만 원한테 1억씩 주려면 얼마가 됩니까 도대체? 네? 5천만 명한테 1억씩 주려면 얼마가? 아, 그 5천만 명이 안 됩니다. 최상류층은 빠지죠. 아, 최상류층은 빠지는 거예요? 빠지죠. 네. 상류층은 빠지는데 중산층까지만 주죠. 재산이 100억 이상은 안 주죠. 100억 아, 그러면 한 3천만을 준다고 해도 그 돈이 얼마나 되죠? 3천 조죠. 그거는 3천 조. 그거 해봐야 네. 우리 GDP가 GDP에서 네. 딱 부채 나라 부채 비율이 100% 올라갑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부채 비율이 지금 부채가 100% 올라가니까 140%가 되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아니, 지금 우리나라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적어요. 네. 아니 여러분한테 그렇게 돈을 줘도 1억씩 줘도 네. OECD 국가 중에 부채 비율이 145%가 돼요. 근데 그럼 다른 나라는 네. 300%대인데 중 미국은 200%대고 네. 우리는 140%잖아요. 네, 뭐 그게 후보님 말씀하신 게 맞는지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검증하기는 힘든데. 아, 정확합니다. 아니 근데 네. 자꾸 이제 그 나눠주는 거 좋아하시니까 네. 지난번에 아, 나눠주는 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가정주부들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굉장히 예. 저 여성들의 입장을 네, 내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여성을 77명 내보냈잖아요. 네 알겠어요. 아, 근데 우리 역사에 없는 일이야. 네, 근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들을 갖고 계시니까. 그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하고 더 마음이 잘 맞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 이재명 후보하고 토론 한번 하자. 네, 아, 네. 한번 하자. 아, 네, 이랬죠. 예. 이재명 후보는 내가 인터뷰할 때마다 여야 후보 네. 윤석열 씨나 이재명 씨나 그 후보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이야기합니다. 네. 나는 정책으로만 경쟁하지 네. 인신 모독하거나 아, 그들의 그렇군요. 약점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 네네. 뭐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정정당당하게 아, 토론 정책 토론만 한번 하자. 네. 언론사가 그걸 한번 잡으면 네. 그 언론사는 대박납니다. 아 그렇죠. 아니 이재명 후보가 하겠다는 공약도 보면 거의 3천조 원에 가까워요. 우리 후보님 그러니까 제하고 비슷한데, 비슷한데 거기는 돈 나가는 거는 그대로 놔두고 네. 하는 거고 나는 돈 나가는 뿌리를 차단해버리고 네, 할 수 네, 있다는 거. 네, 아, 국회의원은 네. 300명을 네. 정신교육 때 조용히 보내놓고 그냥 100명을 뽑아가지고 네.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거니까 네. 아, 여러분들이 그게 되겠냐고 그러지만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돈 나눠주는 거는 18세부터 나눠주신다는 네, 거죠. 18세. 그러니까 그 뭐. 아이들까지 다 주는 건 아니고 단 18세부터. 여성이 예, 어린애를 예. 키울 때 네. 10살까지 애를 하나 네. 키우면 100만 원씩 월 네. 10살까지는 네. 그거는 아동 보육수당을 유치원 같은 데서 보육수당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아동 양육수당 네. 에서 주부들이 애 서있 키우면 네. 300만 원. 네. 애 근데, 10살까지. 근데 그렇게 막 한 달에 7, 8만 원씩 주고 뭐 1억 주고 막 이렇게 우리가 주면, 그 정도 부자 나라예요. 세계 그러니까, 10위 경제대국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럼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지금 유토피아잖아요. 네. 아 근데 제 말씀은 네. 우리나라만큼은 네. 세계 10위 국가이기 때문에 네. 유토피아가 되고도 남는 나라인데 아. 네. 이상하게 돈이 위에서부터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세금 거두면은 네, 네. 100% 정부가 다 닦아서 버려요. 아. 그런데 왜 지지율은 그렇게 안 오를까요? 유토피아를 만들어주겠다고 하시는데 제 지지율은 네. 제가 특징이 있는 게 네. 여야 당에 들어갔으면 네. 경선에서 붙을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나는 그 국회의원을 데리고 국민을 속이는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안 들어가요. 포퓰리즘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아, 저 국회의원을 정신교육 때 보내는 게 내 꿈이야. 아 그거는 약간 지지를 받을 것 같긴 해요. 아 그 제 말씀 들으세요. 아니 내가 만약에 네. 공식적으로 대통령과 토론회에 나가서 이런 걸 말할 수 있다면 네. 국민들 돌았습니다. 아. 아 정말이에요. 지금 말이죠. 여러분들은 네, 네.
세계 10위 국가는 네.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네, 네. 세계 10위 국가의 국민이 다른 나라 사람처럼 정말 이렇게 돈 걱정 안 하고 삽니까? 유럽 나라들처럼 돈 걱정 안 하고 삽니까? 다 돈 걱정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 뺏기는데 이게 네. 섭성이 돼 있어. 아, 너무 뺏기는 돈 안 뺏어가면 이상하다는 거야. 돈 준다 그러면 무슨 돈이 있어서 주니? 네. 어, 그 사람들은 다 쓰고 자빠졌는데 네. 돈을 왜 우리한테 왜 주냐는 거예요. 근데 주말에 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전화? 그 전화는 네. 제가 매주 한 5천만 명한테 전화해요. 아, 5천만 명이요? 네, 매주 5천만 명. 그러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죠. 어유, 그 돈 엄청 많네. 매주 이제 전화 요금이 한 1억씩 들어가죠. 아, 1억씩. 저 전화 받고 깜짝 놀랐잖아요. 예, 예. 아, 다음 주에 인터뷰하는데 전화하셨나. 저는 인터뷰 아 그래 내일 봅시다 하는 전화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 5천만 명을 돌리면 네. 그 중에 한 1,500만 명 정도가 받아요. 아, 그렇죠. 네, 네. 받는데 네. 받은 것만 돈을 계산합니다. 아, 받은 거. 물론 네. 그렇죠. 네. 받은 그게 얼마예요? 그게 한 1억 몇천 들어가요. 아, 근데 어제 전화 일주일에, 아, 네. 일주일에 지금 1억 몇천씩 계속 붙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 070 이런 걸로만 안 받는데 일반 네. 전화로 맞아요. 왔다. 맞아요. 저희가 받았죠. 네. 그 전화번호 스팸 처리하니까 아. 또 자꾸 바꿔요. 글쎄요. 그래서 아. 왜 그러냐면 네. 테레비를 여야 후보만 나오니까 네. 흑행여인은 아, 후보로 네. 안 나온 줄 아니까 네. 이게 제가 매주 그냥 한 몇 억씩 써가지고 몇천만 명한테 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투표 독려를 해야 돼요. 아, 근데 투표율이 내려가면 안 되니까 아. 제가 실제는 중앙선관위에서 훈장을 줘야 됩니다. 아, 그래요? 왜? 내 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갑니다. 아, 근데 일요일 날 쉬는데 오는 건 좀 너무 귀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쉬는 날 일요일 날 어. 전화 오니까 쉬는데 방해받는다. 아 근데 그 방해가 네. 그 사람의 호주머니를 1년에 네. 평생 한 100억을 벌어주는 아, 전화입니다. 그 받으면 어, 한 100억을 벌어주는 전화예요. 아, 그 전화를 그래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라 영혼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잘못하면 아, 아, 그렇군요. 자살하는 겁니다. 네, 네. 자살하는 위치에 가게 돼요. 네, 엄청 어려워집니다. 네. 아 그리고 하나 특징이 네. 제가 어디 이렇게 방송에 나오잖아요. 네. 댓글이 거의 90% 이상이 네. 칭찬 일변도입니다. 아, 칭찬이군요. 어 근데 재밌다고 다른 후보들이 하시죠? 나오고 나면은 네. 그 댓글을 보면은 상상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어, 내가 그걸 왜 이상하게 느끼냐면은 그런데 걔들이 지지율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요.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이 비호감이 70% 60%잖아요. 네. 나는 비호감이 거의 없어요. 아 관심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좋아하면 아니 내가 여기 출연하잖아요. 네. 그러면 역대 이 프로에서 네. 시청률이 제일 높을 겁니다. 아 내일 기대됩니다. 보통 좀, 네, 좀 내가 TV 조선에 여러 번 나갔는데 텔레비에 네. 나가면은 시청률이 올라가 버려요. 아 그렇죠 그렇죠. 두세 번 올라갑니다. 그 거짓말 네.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연예인급이세요? 네. 네 제가 나가면 아니 일반 연예인이 나오도 시청률이 그렇게 안 올라갑니다. 아 연예인보다 네. 더 세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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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군복 입고 나간 게 아니고 아, 그냥 사복 입고 네. 나가도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 여쭤보려는 거는 도둑놈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이 대장동 비리 이거가 이제 국민들이 보기엔 이거 완전 도둑놈들 아니냐 하는데 대장동 비리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러니까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네. 네. 국가 국민이 세금 거둔 걸 국민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네. 너무 많이 돈이 새가지고 네. 특정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죠. 네. 그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아닌 거 가지고 의혹을 가져오는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아, 다만 네. 대장동의 문제점은 네. 그 땅 지주들에게 네. 공공개발이라고 그러고 땅을 강제로 매입했어요. 그렇죠. 강제로 매입해놓고 재미는 민간인들이 봤다는 거. 그렇죠. 어, 그럼 네. 공공으로 철저히 다 들어가야 그 사람들이 안 아까운 거예요. 네. 그렇죠. 국가에다 헌납한 거니까. 근데 남의 사유재산을 절반값으로 가지고 가놓고 네. 공공개발의 이름으로 네. 강제 수용을 해놓고 네. 그 나중에 보니까 돈 번 놈들은 뭐 제1호, 2호, 3호, 4호 사면서 네. 그 몇몇 사람이 그걸 몇천억을 네. 가져갔으니까 네. 네. 국가하고 논아서 가져갔다지만 시도 네네. 한 5천억 가져가고 걔들도 뭐 좀 몇천억을 가져갔는데 그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공공을 빙자해서 네. 사익을 취했다. 뭐 이게 문제지 네. 나는 크게 보는 거지
누가 뭐 챙겼느냐 뭐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거기도 또 이제 뭐 1, 2등을 다투고 있는데 여론조사상으로는. 예, 예. 근데 뭐 말 실수도 많고 사실 정치 경험도 별로 없고 한데 윤석열 후보의 공약과 그분의 됨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분은 그분이나 이재명 씨나. 네. 대통령 깜이죠. 아, 깜이다. 대통령 시켜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네네. 단 이 난세는. 네. 천재가 나타나야 돼요. 천재. 진짜 천재. 아, 그 사람이 이제 허경영이죠. 아, 어릴 때 머리가 심하게 좋으셨다고. 그렇죠. 100단위들이 아니라. 네. 430단위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아니, 지능지수가 430이 있어요? 아, 있습니다. 있어요? 네, 내가 제가 옛날에 들은 건 200까지 정도밖에 없다고 한 것 같은데. 그 문제가 다르죠. 아, 문제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요. 뭐 이렇게 IQ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는 문제가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한 획을 그어서 다섯 글자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우리 논설위원님이, 우리 배병규 논설위원님께서. 네. 내가 문제를 낼게요. 네. 자, 오르루자 있죠? 네. 그 다음 빨리 한번 내보세요. 이걸 시간을 따집니다. 지능지수는. 아, 그래요? 네. 다, 다음에 무슨 자가 있습니까? 한 획으로 다섯 자를. 한 획. 예? 한 획. 한 획? 한 획으로 한 획만으로 다섯 글자를 이게 1초 안에 만들어야 1초 안에 430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 당근으로 여러면 얘 고자가 되겠죠. 아,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하면. 네. 그다음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또 뭐가 있을까요? 예고 오를 오를. 아, 이거 돌석자 있잖아요. 네. 아, 돌석자 있잖아요. 돌석자가 있네요. 그런데 이게 내가. 네. 모르는 게 아직 아는데. 네. 회전이 빨리 안 된다는 거. 네. 이걸 보는 겁니다. 네. 그 내 공약이 33년 전에 만들어낸 공약이 그냥. 네. 만든 게 아니에요. 네. 굉장히 메커니즘이 돼 있어요. 네. 아, 이게 과학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그 지능은. 네. 개미 수준이에요. 저한테 비교하면. 아, 개미. 개미 수준. 내가 논설위원님이. 네. 내한테 비교하면 개미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자체가 우습게 보이죠. 아, 맞은 두 개 맞아. 맞아 해보세요. 맞아? 네, 아, 이렇게 하면 이게 오를 가짜 아닙니까? 아, 오를 가짜다. 네. 아, 오를 가짜다. 아, 그럼 한 자. 하나 더 하시면 되겠네요. 아, 또 있죠. 네. 또, 또. 네. 또 무슨 자가 있겠어요? 그냥 해주시죠. 해보세요. 네. 아, 요게 맨 처음에 한 게 오를 우자죠. 네. 네. 오른 우자. 요거 돌, 요거 요렇게 하면 돌석자. 돌석자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죠. 이거는. 네. 오를 가짜고. 네. 가짜고. 네. 하나 남았죠. 네. 그거 하나만 좀 우리 논설위원님 알아보세요. 개미들이 뭘 할 수 있는. 아유, 저희 제가 같은 말하는 것은 뇌에는 있는데. 네. 이게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네. 분명히 있습니다. 뇌에는. 네. 네. 뇌는 그래서 나옵니까?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 좋은 정책을 갖다 놔도. 네. 그걸 비로소 봐야 아는 거예요. 네. 네. 답을 써줘야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는 위기인데. 네. 이럴 때는 천재적인 지도자가 나와야. 네. 이게 돌파가 되는 거예요. 아, 430 이재명 지도자. 후보나 윤석열 후보도 훌륭한 대통령 자격이 있는 분들인데. 네. 문제는 한반도의 위기를 일으킬 영웅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니다. 그 영웅이 지금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영웅이 나타난 거예요. 마지막 글자 모르겠습니까? 네, 네,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건 지능이 100단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요 마지막 글자. 네. 아, 보안 사령 갈 때 사자. 아, 사자. 네, 한 획이죠. 아, 네, 네. 아, 한 획이지. 아, 예, 예. 그게 한 획입니다. 아, 가짜는 두 획이에요. 네. 이 오를 가짜는 두 획이고. 사령부할 때 사자는. 그렇죠. 네. 한 획입니다. 네, 네. 다 다섯 개 맞죠. 네. 그 이게 아시는 글자인데. 네. 뇌에서. 네. 빨리 안 나온다. 아, 이 속도를 보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다르더라고요. 430. 아, 이거 보고서 그 1초 안에 푼 사람이 있는지 내일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있는지. 그 430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한번 아주 재밌죠. 시험을 해보고. 아니 저 우리 논설위원님이 앞으로 이거 좀 저 시험 문제 좀 내세요. 아, 글쎄요. 재밌겠네요. 아니, 문제 여러 개 할 거 없어요. 아, 요거 하나만 딱 하면은. 나이든 사람들 어린애들 한문을 모르니까. 아, 그렇죠. 어린애들은. 네. 나이든 이제 우리 이제 실년 우리. 아. 저 논설위원님 정도 되는 사람들은. 네. 이걸 가지고 지능을 보는 겁니다. 아, 이건 나이만 먹었지 지능은 100단이야. 100단이야.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허 후보님이 다른 후보님들 특히 이제 경선에 진 홍준표 후보한테 야, 그 홍준표가 못다 이룬 꿈을 내가
대신 아, 내가 모병제를 20, 30년 전에 내가 주장했어요. 아, 아 그렇군요. 어, 그런데 모병제를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린애한테 내시한군이 전부 내 공약이었어요. 아 베낀 건가요 그럼? 네, 베낀 거죠. 아하. 그래서 내가 그분이 한 거를 못한 거는 걱정하지 마라. 아 내가 원래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그 홍준표 지지자들이 어. 내한테로. 아, 청렴표심 얻으려고 홍준표랑 너무 가까이 친한 척 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의혹도 할 수 있잖아요. 아, 홍준표 씨를 친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모든 국민은 내한테는 친구입니다. 아. 친해요. 네. 그래서 나는 어떤 국민도 네. 어,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아, 또 그 사람들의 약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 약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별로 비판 안 하시네요. 안 합니다. 근데 네. 그분들은 대통령 까면 홍준표도 얼마든지 대통령 아, 할 수 다 대통령 깜인데 깜인데 허경영 부담 못하다 못하니 난세는 어. 난세 우리가 건국의 영웅은 이승만이면 네. 경제 성장의 영웅은 박정희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이 난세의 영웅은 허경영이다. 아 난세는 그런 사람들이 안 된다. 아 이 말. 근데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나라의 보배라고 하면서 굉장히 극찬을 하시면서 후보 단위를 아 그러면 나라의 교수로서. 아, 교수로서 후보로서가 아니라 그 절대 대통령 후보로서는 우리는 그 사람의 보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 후보 그 사람이 아니라? 보배라는 거는 어. 의사로서 교수로서 어. 정말 그런 걸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공짜로 네. 정말 이 사이버를 나쁜 테러를 어. 막아주는 백신을 만들어서 어. 무료 공급하고 하나의 교수로서 나라의 보배죠. 근데 이 교수가 네. 비행기 엔진이 네. 날개에 올라가면 됩니까? 아. 그렇잖아요. 네. 어, 근데 안에 엔진으로 역할을 하면 좋은데, 네. 아, 그런 사람이 날개가 되었다고 하면은. 네. 아, 그래서, 아니, 두 분 만나보신 적은 없죠? 아, 저, 초상난 집에서는 만난 적이 있죠. 초상난 집에서? 아, 무슨 말씀인가요? 서울대병원 아, 뭐 연안실에서 아, 만난 적은 아, 있죠. 아, 아, 아 근데 지금 이제 그, 어쨌든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이제 여야의 이제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후보인데 그 두 후보의 장단점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그래, 주시죠. 말씀드릴게요. 네. 나는 대통령이 되면 두 달 안에 1억을 줘요. 네. 어, 간단합니다. 그냥 네. 통장에 전부 네. 꽂아주는데 네. 18세부터 주고 네. 매월 죽을 때까지 150만 원을 주는데 네. 예, 그리고 이제 3종 카드, 무료 3종 카드 네. 애완동물 네. 그 애완동물을 우리는 예, 애완동물이라고 하면 또 그게 안 된대요. 애완동물은 반려동물. 원래는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해야 돼요. 갑자기 한자 교실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애완견 애완동물을 반려동물. 네. 네. 반려동물. 네. 아 나도 모르게 애완동물 사가지고 아. 반려동물 무료 진료 카드 주죠. 네. 그거 줍니다. 그냥 동물 가진 사람들은 전부 무료로 진료해야지. 네. 아 이건 무료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국가가 부담합니다. 그게 세계 10위 부자 나라의 특징입니다. 네네. 네. 왜 자꾸 가난민 국가를 생각합니까? 아니 일단 빨리 아까 두 후보 비교로 이제 비교하는 건 내 이야기예요. 네, 네, 네. 반려동물 카드 주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경 무료 카드입니다. 네. 아, 자기가 안경이 필요한 사람은 이 시력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네. 그 부담하기가 어려워요. 아. 수시로 그냥 안경 점에 가면 안경을 줘. 네. 알마 바꿔달면 알마 바꿔주고 아, 돈 안 들어가. 네. 국가가 부담해. 아, 네. 국민의 건강 문제니까. 네. 어. 그 충분히 우리가 부담하니까 네. 안경 무료 진료 카드를 줍니다. 네. 세 번째 카드는 안심 식사 카드. 아, 식사까지도요? 25살까지 청년들은 안심 식당만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무료로 먹어요. 네. 국가가 그 안심 식당은 친환경 음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야 돼. 아. 특징이. 그러니까 거기는 유해로운 만약에 외국에 나쁜 고춧가루를 썼다.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럼 그 취소돼 버려요. 그 식당이. 뭐 전 안심 식당을 급식소에서 먹게 되는 상황이 생기겠네요. 아니, 안심 식당 카드를 네. 주고 안심 식당을 전국에 몇백 개 만들어서 아. 민간인이 하는 거죠. 네. 정부가 절반 정도 지원하는 거예요. 아. 두 후보 비교하기로 하셨는데 딴 아, 그럼 지금 그걸 비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 네. 그 안심 식당 카드를 25살까지는 그 식당을 공짜로 줘요. 네. 청년들이 네. 음식을 안전한 걸 먹게 하는 거죠. 아. 그래 놓으면은 네. 이 세 가지 카드에다가 돈을 주는 거 이런 것이 세금 원천이 있단 말입니다. 줄 돈이 있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3천째 쓰셨는데 그런데 몇 천째 또 나가요? 이재명 씨나 네. 그다음 윤석열 후보 같은 분들에게는 그런 예산이 없어요. 네. 없죠. 근데 우리 후보님이 있으세요 예산? 아, 나는 예산을 70% 주는 데잖아요. 딴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데잖아요. 아니, 예산 국방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런 예산이 네. 실제 거품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 건 내가
몇십 년 전부터 네, 주장하는 건 내 말입니다. 어. 이재명 씨도 그 말 하잖아요. 네. 허경영이 그 말 딱 맞다고. 네. 허경영 후보가 한 말 그거 진짜 백이라고. 어. 이 말이 뭐냐면은 이 두 후보는 네. 인격적으로는 훌륭해요. 인격적으로. 네. 대통령 자격도 있고. 네. 훌륭한데 네. 지금 내가 가진 이런 파격적인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거야. 어. 줄 때마다 국회의원들하고 싸움하고 국회의원들이 야, 내 우리 밥그릇 왜 뺏어가냐. 네. 이러는 거죠. 네, 네, 네. 너 국가 예산 네가 다 줘버리면 우리는 뭐, 무슨 도둑질을 하냐. 네. 자, 아, 제 말은 다음 네.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과 나를 비교한다면 네.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정말 예. 이걸 잡는 수밖에 없지. 아이고.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기 갑자기. 네. 자. 근데 문재인 정부 5년이 이제 끝나가는데 문 예.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보면 뭐 부동산은 안정돼 간다. 그러면서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문재인 정부 정말 잘한 겁니까? 에, 나는 어떤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로서 네.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아, 비판은 안 한다 무조건. 네. 에, 대통령은 누구나 애국자예요. 아, 네, 물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또 네. 장관들한테 잘하라고 지시하지, 그렇죠. 나라 망하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그 국운이 나쁠 때 네. 대통령이 됐다고 보죠. 네. 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네. 국운이 나쁠 때 대통령에 대해서 네.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시는 거지. 네. 지금 정치 지도자들을 제가 보면은 네. 웃음밖에 안 나와요. 아, 네. 웃음밖에 안 나온다. 인간도는 훌륭한데 네. 정책이. 아, 정책이 내 거를 가서 약간 그 그냥 비행기가 있으면 비행기 다이얼 뽑아가지고 제가 보세요. 네. 대한민국 내 정책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뭐 도로를 한반도를 네. 뺑 둘러 관광 고속 철도를 만듭니다. 아. 바닷가로.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요 가운데만 이렇게 있어. 네. 그러니까 부산하고 광주 이 사람들만 혜택을 봐. 그렇잖아요. 아, 해안가가 그래서 해안가 도시가 네. 철도가 지나가니까 관광철도예요. 아. 바다가 계속 보여. 네, 네. 좋잖아요. 네. 여기 가면 강원도만 조금 바다 없죠. 네. 한 바퀴 싹 서툴러서 맞는 사람들 이거 한번 타면 우울증이 싹 없어져. 근데 그 건설비가 상당할 텐데요. 아니, 이런 건설비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아, 또 걱정이에요. 또 줄이면 돼요. 예, 건설비 뭐 이거요. 네. 이거 민간들이 이 네. 철도에 민간들이 투자하면은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예요. 네. 충분히 유치할 수가 있어요. 아, 아니 안상수 씨가 인천 대교 날 때 2조가 들어갔는데 네. 인천시 예산 없었습니다. 민간이 투자해가지고 네, 네. 그 받아가는 겁니다. 네, 어. 어, 이 철도 요금 어, 그들이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네. 어, 민간 자본 전 세계 자본을 끌어들이는 거죠. 네. 어, 그런데 후보님 이제 우리가 후보님 또 서울도 네. 서울 외곽 며칠 전에 내가 저 김포 금단을 갔다 왔죠. 네, 네. 그것도 외곽 전체를 만들어. 외곽 전체. 내각 네. 전체는 있습니다. 2호선. 네. 서울시 그렇죠. 한 바퀴 도는 전체는 네. 있는데. 아, 외곽 전체요. 외곽 전체가 없어요. 아니 김포에서 의정부를 가려면 전철 타고 가려면 노인들이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후보님은 축지법으로 가지 않으십니까? 아, 나는 그게 문제가 없는데 네, 네, 네. 지금은 롤스로이스로 가세요. 아, 지금 롤스로이스로 가세요. 네. 근데 그런데 이왕 나오신 의정부 게, 있는 네. 사람이 김포를 가려면 네. 노인네가 전철을 타고 이건 몇십 번을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요. 아, 네. 그 나는 그 늙은 분들을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뭐 자가용이라도 있어 가지만 네. 이 애로사항을 이거 이제 서울 외곽이라고 한번 네, 생각해 보세요. 네, 네. 아 여기서 그냥 김포에서 바로 의정부 일산 일산에서 그냥 송주 네. 의정부 바로 양평 네. 아, 경기도를 한 바퀴 빅 돌아버려 순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밌죠? 이왕 나오신 김에 오늘 공중부양 한번 보면 어떨까요? 공중부양 하신다고. 여기서는 갑옷입고는 안 됩니다. 아, 갑옷입고 아, 갑옷이 너무 무거우셔서. 근데 정말 자, 공중부양이 돼요? 아, 내가 실제 내 영상에 공중부양 하는 거 보여주는 게 많아요. 아. 제가 무술이 약 60단 됩니다. 네. 60단? 네, 그러니까 뭐 이거 칼 잡아서 한번 여기서 휘둘러 볼까요? 아니, 아니, 그거는 뭐 좀 위험하니까 됐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발차기 하는 걸 많이 봤죠. 네, 봤어요. 머리 위에 사과 얹어놓고 네. 옆에서 팍 차는 거. 네. 어, 그런 거 일반 노인이 됩니까? 그렇죠. 젊은 사람도 못 해요. 아, 근데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는 이제 한 47 정도 돼요. 겉보기 나이 말고 37. 네. 그럼 우리도 이제 후보님이시니까 후보 검증 차원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우리 허 후보님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과 결혼서를 퍼뜨려서 징역형을 받고 네, 네.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10년간 박탈됐죠. 네. 근데 후보님은 권력층이 나를 감방해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아니 결혼을 하지도 않은 그때 그게 문제가 있는 게
박 대통령 밑에 있던 장국진 박사라고 있어요. 네. 비서를 했죠. 네. 그 비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닌 거죠. 아, 비서가 그런 얘기를 그런 말을 하고 다녔어요. 언론에다가. 네. 제한테 와서 저를 도와주고 계셨는데, 네. 거긴 박근혜 걱정을 맨날 하는 거야. 아, 네. 저 박근혜 아버지 입장에서, 네. 저 빨리 뭐 결혼을 해야지, 제가 뭐 맨날 국회만 한다고 돌아다니고 저러다가 저 큰일 난다. 이제 그분은 걱정을 하는 거야. 네. 박근혜가 저러다 늙어서 좀 혼자 되는데, 네. 저 빨리 결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말을 흘렸나 봐. 네. 아, 신랑 감으로 뭐, 네. 허경이도 뭐, 혼자고 하니까 그런 말을 흘린 것 같은데, 그게 와전이 됐어요. 와전이 됐다? 응, 와전이 됐죠. 근데 본인이 주장 안 하셨으면 처벌받았을 일은 없죠. 아닙니다. 그게 그 말을 변명한다고 하면서 내가, 네. 아, 그런 사람도 빨리 결혼하는 게 좋죠. 뭐, 이런 말을 하고. 네. 동조를 좀 한 거죠. 네. 그게 이제 그게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아, 그래요? 실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 없었다. 나는 아, 뭐 결혼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그냥 나라 생각밖에 없어요. 아, 근데 실제로 그럼 부인이나 자식이나 가족은 없어요? 아니, 나는 고아원을 많이 했잖아. 네.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나한테 아버지를 부르는 애들이 뭐 몇백 명이죠. 아, 친자식은 아니고 부인이나 친자식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아원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 등록 절차에 네. 옆에 뭐 그걸 돌봐주는 배우자가 있어야 돼. 네. 그런 거는 등록이 돼가 있는 적이 있었지만 그거는 고아원 안 하면서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늘궁이라는 데를 이제 경기도 장흥에 네. 이제 시설을 갖고 계신데 이게 약간 종교 성격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거기는 내 강의 듣는 데입니다. 아, 강의 전 세계인들이 미국의 하늘궁 센터가 하늘궁 지점이 미국에도 한 몇십 군데 있어요. 네. 전 세계에 있어요. 네. 그 외국 사람들이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로 오는 거죠. 아, 관광지인가요? 아니, 관광지입니다. 아. 그래서 그 영성산업이라고 그래요. 아, 영성 강의를 들으러 몰려오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작년에 세금을 우리가 약 50억 이상 됐죠. 어이구, 그렇게 많이 냈어요. 네, 금년에는 뭐 한 70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 1년에 제 혼자 벌어 가지고 네. 세금을 종합 소득세입니다. 종합 소득세를 50억. 아, 그런 걸 그 돈을 버신 거예요? 예. 근데 그렇죠. 그 넓은 땅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자금이 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벌어 가지고 그걸 다 마련했죠. 아, 그런 건가요? 강의를 몇십 년 해가지고 네. 30년 동안 네. 강의를 해서 세금 내고 네. 뭐 강의를 해서 그런 걸 마련했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법정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네. 종교단체면 내가 1년에 왜 50억을 내겠습니까? 아, 종교단체 안 내도 되죠. 아, 아니다. 그게 그럼. 여러분 말이 하자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만약에 종교단체를 직접 한다면은 네. 세금 안 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목적이야. 아, 그래요? 내 목적은. 네. 근데 내가 공장 없이 네. 기와집들 지어놓고 네. 국가에 세금 내는 거 얼마나 친환경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양주시에서 아마 내가 네. 개인으로서 제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허 후보님 휴대폰 보면 여전히 옛날에 허 후보님 불렀던 그 노래들이 막 나오는데 지금도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러세요? 지금도 애들이 뭐 하루에 전화가 네. 몇천 통 오죠. 아, 몇천 통. 그러니까 전화가 1초 단위로 와요. 아. 탁 끊어지면 탁 끊어지면 탁 이렇게.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매일 아침부터 저녁 2시까지 네. 전화를 받아요, 제가. 네. 아, 전화 통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전화가 잘 안 되죠. 많이 오니까. 아, 많이 와서. 그러니까 저는 전화에 시달려가지고, 네. 예, 뭐 일을 하면서도 전화를 받아요. 인터뷰 할 때는 못 받지만. 아, 전화기 가져와요. 지금 전화가 오고 있죠? 네. 이거 오는데도 내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허경영입니다. 여보세요? 허경영입니다. 사랑해요. 애들이에요. 애들이에요? 네, 요거는 초등학생들. 애들이 이거 전화 다 끊어지니까 또 오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허경영입니다. 아, 저 있잖아요. 네. 저. 아, 잡아보세요. 말을 하세요. 말을 해요. 아, 이거 소리야. 여보세요? 경영이 형!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애들 우리는 전화 항상 사랑한다는 말 애들이 해요. 아~ 나를 사랑한다. 네. 아, 정말 근데 아는 어린이들이에요? 아니죠. 뭐 다 처음 보는 애들. 어떻게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저렇게 전화를 해? 전화가요. 많이 오는 날은 보시면 전화가 1초 단위 아닙니까? 네. 여보세요?
이제 방송 중에 전화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허경영입니다. 총장님. 예, 예. 아, 제가 예비 고1이거든요. 아, 고등학교 1학년. 예, 예. 아, 네, 여 지금 방송 중입니다. 뭐 아, 방송 중이세요? 예, 네, 뭐 부탁입니까? 아, 저 응원 한 번만 해주세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성공할 거야. Right now. 사랑해요. 자, 이거 좀 갖다 놔라. 이 전화가 1초 단위로 오니까. 팬클럽이 상당하시네요. 정말 고생합니다. 계속 하루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저녁 밤 2시까지 전화 1초 단위. 그 무슨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많네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시간까지 초중고 대학까지 교실이 나와요 낮에는. 그럼 교실이 나오면 수십 명이 비명을 질러요. 그래. 근데 거기 투표권이 없어서 그런데 투표권 주면은 지지율이 꽤 나오겠네요. 아니 상상도 하지 마세요. 상상하지 마세요. 너무합니다. 아, 내가 예. 제일 내가 조심하는 데가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네. 대학교 옆을 잘 안 갑니다. 갔다가 붙들리면 몇 시간 동안.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내가 그런 데를 잘 안 가죠. 지금도 노래 부르셨어요? 또 허경영을 봐라.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 저희 그 거의 한 시간 가까운 네. 시간 동안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의 예. 그 이야기를 듣고 봤습니다. 사실 저는 딴 날과 달리 오늘은 뭐 더 이상 더할 얘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보고 들으신 그대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네. 근데 허 후보님 마지막 근데 메시지 짧게 한 1, 20초만 딱 우리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가 뭐 지금 이렇게 칼 차고 뭐 이런 옷 입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대한민국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은 한가한때가 아닙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지금은 천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를 여러분들이 돈 걱정 안 하는 세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도 돈 걱정하지 않게 자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후보들은 지금 뭔가 또 어떤 대통령을 잡아낼 것 같은 네. 그런 기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대통령 잡아낼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이명박 무슨 죄가 있던 무조건 사면 복권입니다. 왜 이러냐? 우리나라 망신이에요. 대한민국의 이미지 아주 버려놨어요. 대통령만 잡아넣는 나라. 대통령 지금 몇 번째 잡혀간지 압니까? 나는 대통령 되면 헌법을 바꿔서 국민투표로서 헌법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대통령은 절대 역사가 심판하지 임기 끝난 대통령을 잡아넣거나 형사소추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헌법의 못을 박아요. 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법이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대통령이 무슨 돈을 만졌다. 만지고 싶으면 만지겠어요. 국가정보 안위 차원에서 대사한테 뭘 우리가 선물을 전달할 수도 있고 뭐 개별적인 뭐가 비밀 북한에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돈을 갖다 줄 수도 있고 옛날에 그 통치행위를 형법으로 따지면 어느 대통령이 안 잡혀가겠습니까? 대통령 잡아넣는 나라 솔직히 이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꿔놓겠습니다. 대통령을 원망하기 전에 여러분 손가락을 잘라야 돼. 투표하는 이 손가락을 잘라야 돼. 대통령을 원망하기 전에 이번에 투표만 잘하면 여러분 아들들이 지하방에서 닭장에서 고시방에서 라면 먹어가면서 위장병 대장암 걸려가면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장가도 못 보내고 있잖아요. 결혼 비용 주죠. 돈 1억 주죠. 그 애들 고시방에서 나와서 1억 주고 전세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월 150만 원 주니까 남의 안 먹어도 돼. 정신 차리세요. 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네. 잘했습니다. 네. 어머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 답답한 속 시원하게 뚫어졌다라고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아니 저 공약이 과연 가능할까? 라고 의심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100% 가능합니다. 네, 판단은 국민들 몫입니다. 자, 오늘 모닝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와주신 허 후보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